출발해서 영남 청년 작가들 노벨 단과 전시장에 갔습니다. 영남 지역에 있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제일 먼저 권세진 1939년 봄을 이 명함이 동양화 기법이지만 거기에다가 이 서리가 첫 날씨에 서리가 갈대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상의 그림입니다. 대형 작품으로서 대단한 작품으로 보입니다. 여기도 바다에 검푸른 바다가 지금 이 작품이 워낙 대형 작품이어서 이 카메라 등 담기는 어렵습니다. 대형 작품으로서 엄청난 크기의 그림을 그려봅니다. 이 권세진 작품 바다를 구성하는 드로잉이라는 이 제목인데 이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그런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도 권세진 작가의 작품입니다. 다중시행이라는 권세진 작가가 특이한 점은 동화 중에 수묵화법으로서 아주 단체 모양의 실생이 돋보이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영상이 아주 특이한 영상입니다. 전개되는 이 영상이 대형 스크린 김명덕하고 1980년 울증 주세요. 미디어 여술 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. 여사님, 이 미디어 작품들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
작품들이기도 합니다. 이 작품도 보면 화면에서 끝없이 돌아가는 원형의 그림, 이 예술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인상적이기도 하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 영상과 같이 깔리는 음악들, 또 동적인 돌아가는 이 미디어 아트 예술이 우리와는 그렇게 친근감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쪽의 미디어 쪽 예술이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사이 젊은 작가들은 자기 생각과 이 그림에서 추구하는 온갖 미디어 예술이 응축되고 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에는 화면이 바뀌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없이 움직이고 물증하고 사인의 신비함도 같이 내포되어